세번 번째는 바로바로 보석 발굽입니다. 수정 계기 탐험 세트 5가지 수정을 발굴하자 숨겨져 있는 거 여기 3,000원짜리고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좀 네, 지저분해 주변에 아싸라비하고 도테만 마음으로 샀어요. 그러면은 여기 석고로 있는 거구나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리고 발굴도 망치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못 박기 딱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거는 오비치나 랜도 같은 거 아크릴에서 막 모양도 내고 점점 찍고 눈도 하이라이트도 주고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비닐 매트도 따로 주더라고요. 전 이거를 안 보고 사서 아씨 흰문지랑 비닐을 어디서 구하지 했는데 집에 오면서 보니까 이게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표면서도 뒤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있는데 수정 발굴 방법 비닐벨트에다 석고블록으로 넣는 데가 있나봐요. 그래서 도구로 주제대로 이렇게 깎는데 이렇게 수정이 보이면 블록에서 지금까지 보석의 주변을 깎아주고 수정을 약간서 카페인의 가루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분무기름으로 뿌려주면 전지가 더 발생하고 보석을 좀 더 쉽게 발굴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다섯 가지 수정이 자수정, 붉은 수정, 황수정, 수정, 석영, 암미석영이래요. 물을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하고 3,000원짜리라 너무 좋아서 제가 사왔고요. 그리고 다른 건 보석회계 타운 세트라 얘는 푸른 옥수, 로스텍 마노, 붉은 벽어, 호환성 노란 마노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똑같이 물 뿌리는 거 도구에 들어있고 여기도 매트가 따로 들어있어서 좋고요. 3,000원 똑같은 가격입니다. 다만 얘는 보석이냐 수정이냐 그리고 8세이상이라고 하네요. 먼저 저는 수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보석이 먼저 많이 하잖아요. 수정이 좀 더 이쁠 것 같은 느낌? 원래 이게 더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그림도 되게 귀엽게 그려줘요. 놀이터에나 실외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쌤은 이걸 집에서 하는 미친님 두 보석이니 그리고 비닐이나 계속 먼지 발색을 물 뿌리래요. 일단 하이라이트가 뿌린 것 같고 좀 더 못생긴 보석은 먼저 할거든요. 남들은 계속 많이 하고 먼저 하니까 수정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링이 여기 앞부분에 그 사탕 부분 자꾸 앞에 가려 키티를 가려갖고 귀여운데 너무 가려서 뺐어요. 따로 그죠? 따로 넣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솔직히 좀 허전하겠는데 귀엽고 있어요. 짜라자라 이렇게 이렇게 키트는 필요 없으니까 버립시다. 상처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근데 쓸데없이 그러면은 킬 수 있는 수정 종류는 자수정, 붉은 수정, 황수정, 수정색정, 장미수정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석기도 여기 있겠죠? 푸른 옥수, 녹색 마늘, 붉은 벽어, 호환석, 노란 마늘 이 보석은 녹색 마늘 색이고요. 제 기준은 먼저 여기 마음 기대되는 마음 테이프가 오늘 테이프가 붙어있었는데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 뗐거든요. 그리고 테이프가 또 있네. 도구 고정용 망치. 모두 받기에는 너무 약해. 도구 차르피즈 뜨는 거 보통보통한 그거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조금 이상하게 생기긴 했다. 얘는 이제 비닐이 있어요. 얘는 비닐이네 진짜로. 모양이 귀엽긴 한데 좀 귀여워서 비닐을 보면은 안전한 놀이를 위해 사용하기 전 지침에 읽어보세요. 어른의 감독의 보호가 권장됩니다. 8세 이하는 쓰지 마세요. 저는 옷과 표면을 보호하세요. 내용물이 지저분해져서 숨을 들이마실 때 흡입하지 않도록 물질을 입에 넣지 마세요. 자세하게 젤리빈 위에 옷까지 너무 귀여워. 보석 발굴 현장 여기 발굴 블록은 있나봐요. 보석 관상 탐험 어린이 발굴 놀이 키트 어린이가 아닌데 보석을 전시하래요. 발굴한 거 근데 난 굳이 전시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보면은 소용한 탐험가는 발굴 현장이 깨끗한지 준비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평평한 곳에서 하세요. 발굴 도구 준비하세요. 조심스럽게 깎아보세요. 보석의 주변을 부드럽게 깎아주세요. 발굴 현장에서 보석이 들어가도록 작업을 계속하세요.
이제 주경 썼다는 걸 써보여볼까요? 보석 발굽하면 떠먹을까요? 주의 먼지를 주지 말고 천천히 써주세요. 천천히 하다가 무식하게 무식하게 아 말하고 싶었는데 다섯 개의 보석에 숨어있어요. 끈질이 갖고 따라가세요. 천천히 살살 작업을 보석에 다치지 않아요. 물을 뿌려가며 작업은 먼지가 물을 붙지 않아서 어떻게 열을 줄일 수 있어요. 다 읽어드렸고 이거는 딴데서 평평한 데서 하래요. 이거를 왜 하냐면은 설명도 왜 써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평평한 데서 하라는 거는 쏟아질까봐 그런 것 같고 그 먼지를 좀 먹을까봐 그래서 충전기 전에 핸드폰 충전해서 먼지를 먹는 걸 천천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죄송해요. 트림 더러워. 그리고 이제 그 좀 졸려갖고 뜻을 레이지를 못하고 있네. 아 천천히 이렇게 발굴해야 보석이 다치지 않아서 그때는 자유롭게 해갖고 망가질까봐 천천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석고가 제가 아는 이런 석고들이 잘 뽑아서 갖고 온 것 같고 보면은 모양 되게 이뻐요. 모양이 좀 이상한 거 묻었어. 알카 영어를 못 읽어 죄송해요.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 가위로 조금 잘라볼까요? 저는 굳이 물이 없어서 물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물을 뿌림도 잘 된다고 하니까 물 뿌리실 분은 뿌리세요. 물 안 뿌려도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 탑천으로 이 정도를 즐길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두개 합쳐서 6,0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당장 다이소 가서 사 아니 사는 거 아니고 사세 구매하세요. 난 다이소 홍보대사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지만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라 완전 감사감격입니다. 그리고 코로 먼지 이제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휴 벌써부터 석고가지만 아니고 손에 다 묻어. 이래서 밖에 가는 좋다고 한 거구나. 오른손 가는 게 좋다고 한 이거죠. 그럼 우선 가위로 뽑기보다 도구로 먼저 발굴을 해볼까요? 이 도구와 저 도구를 사용해서 도구가 두 개밖에 없지 않을 텐데 어디 갔지? 모르겠다. 일단 먼저 망치부터. 망치는 부시는 재미가 있어요. 부셔 부셔. 소리 딱딱해.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 거겠죠? 물을 괜히 묻히라는 게 아니야. 잘 안 되는데? 자꾸 해야 돼. 손에 묻을 텐데? 여기 손에 묻어. 난 물이 없는데. 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있긴 있는데. 물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스며들어라. 일단 콜라를 묻긴 아깝잖아. 물 묻은 것부터 해볼게요. 생각보다 잘 된다. 물 묻히니까. 역시 물은 묻혀야 돼. 망치로 파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뒤로 파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은근 재밌는데 찰흙 같은 거 옛날에 어릴 때 그 긁어내서 굳은 거 부시는 느낌? 근데 좀 더 딱딱해요. 그거보다 석고라 물을 더 많이 은근히 묻혀야 잘 될 것 같은데 도구를 부셔볼까요? 이렇게 해서 망치로 이렇게 하는 건가? 나 좀 잘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봤자 파내기 이렇게 파내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면 표면 긁기 완전 ASMR이 돼버렸는데 갑자기 이건 ASMR로 채널로 따로 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일단 ASMR 느낌으로다가 이제부터 소리를 좀 안 내도록 할 수 있어서 써보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올릴까요? 그러면은 따로 올리고 완성된 걸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보석 다섯 개를 ASMR이나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발굴을 했는데 너무 더러워졌어요. 왜 밖에서 놀이터에서 하자요 이렇게 적혀있는지 알았고 이거 반죽 뭐라고 섞인 거 어떡할 거며 남은 석고는 어떻게 하면 좋니? 버리기도 아까운데 아까 이렇게 눈이 지저분하고 애매하면 비닐을 괜히 준 게 아니다.
순천언니라 그런지 좀 단단해서 너무 단단해갖고 다칠 것 같은? 왜 얼어서 같이 하라고 하는지 알것 같고, 솔직한 후기로는 애들이 갖고 놀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 번 하면서 좀 도구를 찔리고 그랬거든요. 그냥 ASMR이나 소리 참아가면서 한 거라 그렇지. 이거는 뭐 반족해서 내가 어떻게 촬영으로 만들어 써야 되나. 석고라서 그렇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끈적끈적하게 비늘처럼 잘 돼갖고 약간 발굴한 느낌이 나긴 했어요. 수정을 발굴했으니 다음에는 보석을 발굴해보겠어요. 이렇게 약간 부수는 재미는 있어. 소리가 되게 좋아요. 약간 ASMR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찍었지. 소리 감상하고 갔어요.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손은 이 영상에 망가졌습니다. 이게 씻어갖고 깨끗하게 보석함에 보관해둘게요.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